안녕하세요. 시드맨 IR.com의 시드맨입니다. 지금 LG전자 R590 DR3DK 노트북 있는데요. 3D 노트북인데 지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켜서 부팅될 때까지 마우스가 움직일 수 있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번 직접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뭐 하드디스크를 뭐 딴 걸로 바꾸거나 다른 세팅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. 처음 상태 그대로입니다. 지금 프로그램을 몇 개 설치해놨기 때문에 약간은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근데 실제 사용할 때 부팅 속도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. 전원을 눌러서 시간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. 네.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. 네, 윈도우 로그가 나오고 42초 걸리네요.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2초 걸립니다. 네, 부팅 시간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